안녕하세요. 2017 복지를 말하다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계가 여러분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좀 늦었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취임한 지 한 달하고 조금 더 네. 되는 시점입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기쁘다는 것보다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계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좀 제자리 걸음을 한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위상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 체감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이렇게 하셔야 할 일과 뭔가 그 각오가 딱 갖춰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출마하기 전에도 이제 뵀지만 그때 이제 후보 당시에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정리를 해보면은 정체성, 예. 그다음에 뭐 소통, 신뢰의 어떤 예. 뭐 예. 위기라는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서 회장님의 그런 어떤 각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체성, 소통,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에 대한 좀 제안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정체성, 신뢰, 또 소통 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신뢰 위기가 왔고 또 소통의 위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이렇게 논리를 네.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하나는 네.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네. 복지식에 제대로 작동하는가. 네. 그래서 이 복지식에 이제 톱니바퀴들이 이제 중요한 톱니바퀴들이 네.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잘 이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돌긴 하는데 예. 시계 전체를 보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예.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으면은 지금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와 읍면동 복지 센터 그래서 네. 이제 공공 부분은 읍면동까지 이렇게 딱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이 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전달 체계는 민간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의 역할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것을 공공의 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러는데요. 네. 공공전달체계와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 전달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톱니바퀴 연결이라고 예.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복지에서 중요한 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복지기관들을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조직이 일본 같은 데서는
한 사람의 이제 그 회장 아래 이 두 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돼서 작동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게 법도 다르고 네. 회장도 다르고 조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제 협치가 네. 우리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예. 예. 그래서 협의회와 공동 모금의 이 톱니바퀴를 연결시키는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네. 또 공동 모금회라든지 관련 기관에게 제가 이제 협력의 필요성 또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제가 임기 중에 이걸 반드시 제가 이뤄낼 네. 각오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톱니바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서로가 이렇게 어쨌든 톱니바퀴의 모양처럼 딱딱 맞아 연결이 돼야죠. 네. 연결이 돼야지 전체 시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분침 따라놓고 초침 따라놓고 이러면 이게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텐데 그 굳이 공동모금회와의 어떤 그 연관성을 좀 가져가시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동모금회가 이제 모금하는 건 이제 공동모금회 주체되는데 배분 있지 않습니까? 예. 배분은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배분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배분 과정에서 서로 협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배분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뭐 배분이라든가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굉장한 그 중심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 현장이 참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하는 게 이제 민간이 많이 하는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협의회가 지원할 것인지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네. 논리를 하나 네. 개발했는데 그게 네. 이제 어머니 이론입니다. 네, 네. 옛날에 영화에 왜 사운드 오브 뮤직 네. 있죠. 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이제 죽어서 애들을 키우는데 군대식으로 이게 군 출신이라서 군대식으로 네. 키우거든요. 네. 거기 이제 줄리 앤드루라는 여주인공이 네. 나타나서 애들한테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죠. 예. 어머니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애들들 눈빛에 이제 총기가 나오고 네. 가정이 아주 활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계의 어머니 역할이 뭐 양육이거든요. 예. 양육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계에 대한 양육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버지 규제를 하고 야단치고 잘못하면 그래서 무슨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규제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조항들이 예. 막 10개, 20개씩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복지 관련 법을 보면은 전부 다 규제 위주고요. 예. 처벌 조항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훨씬 더 셉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시설 그 지원 육성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분들이 보다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가장 그 언론에 부각되는 게 인권유린 예. 문제인데 네. 우리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네. 문제가 생겼죠. 희망원, 네. 네. 대구 희망원에서. 예. 그래서 인권교육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거든요. 예.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 경영교육도 해야 되겠죠. 예. 사례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를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 업무로 이렇게 이제 중심에 놓으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인력도 새로 하고 우리가 이제 시, 도는 물론이고 시, 군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해당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예. 활성화 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연구 사업도 하고 또 사회복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 기능도 좀 네. 강화를 하고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기존의 어떤 그 정책들에 대해서 발전시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좀 더 가미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회복지 수준을 복지 지출, GDP 대 복지 지출 네. 뭐 이런 거로 보는데 대개 이제 저부담 저복지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하면 상당히 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복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부담 저복지면 어쨌든 좀 늘려야 되는 당연하죠. 건데요. 네. 그 협의회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우리가 북유럽 같이 고부담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몇십 년 전에 네. 세월이 좋을 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되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부담으로는 못 간다. 예. 그러나 점진적으로 중부담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강조를 하는 거는 저부담이라도 저부담이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중복지로 이렇게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가 이런 양육 기능을 제대로 하면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러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전에 와서 이제 웰페어노믹스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복지에도 이제 경영 개념을 도입하자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네. 하게 되면 복지를 늘리면은 복지 수준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도 더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복지에도 기업가 정신, 앙트로프러너십 네. 이렇게 정부만 의존해서 보조금만 타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혁신이 사회 혁신의 주체를 만들겠다 사회복지 네. 복지인들을 그걸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에도 금융 개념을 예. 들어가서 경제에서 금융이 이제 뭘 합니까? 그러니까는 돈은 있는데 어디다 이걸 투자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네. 투자할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거든요. 네. 그럼 금융시장 무슨 기능을 하냐면 돈을 받아가지고 가장 투자를 잘할 사람한테 빌려주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금융시장이 그럽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돈으로 사회적 복지적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사람한테 그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는 세금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복지 아까 경영 개념 넣고 금융 개념을 넣으면은 일반적 지금 기업의 CSR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금융시장 무슨 매개체를 통해서 그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런 복지. 이게 이제 지속가능한 복지고 생산적인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의 모든 행정력이 복지의 영역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 세수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활용하느냐인데 지금 이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떤 CSR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예, 예. 협의회 뭐 거기에서의 좀 어떤 중심적인 역할 뭐 어디다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뭐 정부라든가 어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협의회 네.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10년 전에 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협의회에서는 그 지역발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이제
모집을 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물적,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자기 지역 내에서 하는데 네. 어떤 지역은 이제 문제만 많고 네. 자원은 작은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서서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혁신 플랫폼 가칭 네. 이걸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CSR 요즘은 네. 이제 아주 거의 그 필수 요건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업은 복지하는 분들은 우리 시설에 이런 애로사항을 기업이 와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업은 뭔가 사회적인 그 아웃컴, 사회적인 효과가 복지 효과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사회복지협의회 조직들한테 네. 어떻게 기업이 받을 만한 프로젝트를 멋있게 만드느냐 이런 교육부터 시키고 같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공헌 정보센터에서 오면은 이제 뭐 현대, 삼성, 뭐 중견기업, 우리 옆엔 또 SOL도 네,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의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도 자주 만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류의 이 프로젝트를 자기네가 지원하고 싶은지를 안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 예, 맞춤형. 일종의 중매 알선이라고 네. 그럴까? 네.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새로운 기능입니다. 예. 새로운 기능.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 지원센터는 이 사람들한테 뭐 인권 교육이라든지 복지 경영 교육이라든지 네. 사례 관리 교육을 해서 국민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가 동시에 네. 새로운 자원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 능력을 키워 주고 이거를 시골 같으면 큰 기업은 전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업하고 이런 그 지역의 복지 프로젝트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가지가 새로운 기능인데 이게 이제 현장을 지원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하나는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고 하나는 민간 자원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그 정체성 위기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이번에 네.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전달체계하고 민간전달체계하고 네. 연결을 시켜줘야 네. 되는데 네. 공공은 지금 읍면 동까지 지금 네. 이게 지금 읍면 저 동 이걸 전부 다 이제 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몇 년 내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에는 다 있고 시군에는 한 60% 정도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시군에도 만드는 걸 의무화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군을 다 만들어가지고 시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 복지를 지원, 이게 교육이나 이게 이런 지식면에서만이 지원하는 네. 게 아니고 민간 자원하고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예. 이제 앞전에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국민연금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이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협의회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좀 이제 협의회에서 물론 질문이 좀 겹칠 수는 있겠지만 아 내가 이제 좀 이 역할에서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현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좀 멀리 바라보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1년도에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네. 영세민 종합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안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데 그때 이제 내무부 공무원이 뭐 그냥 네. 전혀 전문성 없이 네. 이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우리가 표방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복지 행정 체계를 새로 만들 수가 없다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87년에 그것만 갖고 그거 하나만 단일 주제를 해 가지고 독립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제 절충안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배치라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새로운 복지 행정 체계를 깔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복지 요원을 해서 네. 그게 88년부터 예. 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 말에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보건소 조직은 전국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지를 얹히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사무소를 전국에 이제 만들겠다 했더니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장관 임기가 뭐 짧잖아요. 2년인데 네. 이게 끝나기 전에 제가 그만뒀어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장관들이 그걸 이어가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기복지재단 네. 2009년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경기도에는 이제 민간 협치에 네. 무한돌봄센터라는 걸 해서 경기도에는 민간 협치에 전달체가 이제 예.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지금 정부가 그 사회복지 부분의 슬로건이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거든요. 네. 예. 그럼 생애 주기 맞춤 복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달 체계가 있어야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발표를 한 게 경기도를 왔다 갔다 뭐 하더니 나온 게 90원에 나온 읍면동 복지 허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은 읍면동까지 그냥 쫙 그걸 해놨는데 전부 다 이제 관이하는 거예요, 관이. 네, 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를 민이학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물론 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근데 관민 협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8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예. 그 81년도에 제기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제가 지금 몇 년 후입니까? 35년 예. 후에 예. 제가 사회복지협의 회장으로서 이거를 나름대로 완성을 한다. 이게 이제 공공은 만들어졌으니까 민간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이거를 협치할 수 있는 네. 이거를 연결고리 톱니바퀴를 연결시켜서 내가 81년도에 제기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완성을 한다. 이런 제가 나름대로 역사적인 네. 네. 또 개인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이론 중에 하나 이제 어머니 이론이 예.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일 예. 것 예. 같아요. 관이 예. 아버지 역할을 했다면 예. 협의회가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전에 장관 저는 이제 원래 경제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으로 20몇 년 전에 제가 취임을 해서 굉장히 놀란 게.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 산업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산업을 안 봐요. 네. 저는 하나의 복지 산업이거든요. 네. 복지 산업에서 엄청난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는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중에서도 복지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고 이게 또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전부 다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보건 산업도 네. 완전히 규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이게 IT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BT인데 BT의 주관 부서가 우리 보건복지부인데 왜 이걸 규제 대상으로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컬 리서치 네. 그 R&D 예산도 만들고 네. 신약 개발 예산도 이제 정부 예산에 이제 만들고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네. 제가 설계를 해서 그걸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복지부 시각이 보건 쪽은 바뀌어졌어요. 지금 복지부 조직표를 보면은 네. 보건 산업을 지원 네. 육성하는 게 들어있고 네. 보건 산업 진흥원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네. 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복지는 아직도 이거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네. 그 대령과 같은 시각으로 네. 보는 거예요. 애들을 딱 엄하게 군대식으로 규제를 하려는 그래서 복지 산업을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 때 우리나라 보건 산업 BT 네. 산업을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길을 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복지를 대변하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의 시각, 국민의 시각을 사회복지를 하는 이것도 산업으로 보고 이거를 지원 육성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시각을 바꾸고 그 중간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머니 역할, 제가 네. 소위 그 양육하는 이 사람들이 쪼다 네. 나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신들 너무 야단만 치지 말고 좀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실력도 배양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민간 기업이 요새는 CSR 활동하는 게 아주 기본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CSR 활동 또 나눔 문화도 지금 이제 그거 되고 요새는 이제 사회 금융 시장도 예. 지금 이제 활발히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한 80% 이상이 사실상 복지 사업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일반 이제 개미죠. 일반 사람들도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면 예.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복지에 이제 연결시켜서 보다 나은 이제 자원도 좀 더 물적, 인적 자원도 이제 많이 복지로 가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일 수 있도록 자질 향상을 하는 교육 또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이제 크라우드 펀딩 뭐 여러 가지 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산업 영역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고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동 예, 근로에 그쵸. 대한 부분. 예, 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뭐 바라보시는 부분의 관점이 복지와 어떤 고용의 그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선진국에서 일본은 복지부하고 고용부가 하나 부서가 예. 됐습니다. 제 기억에 네덜란드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당에서는 그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고용부하고 복지부하고 이제 합친다. 근데 뭐 부처를 합치고 그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고용을 통한 복지 향상. 그러니까 이제 복지 대상자를 보면은 제가 이제 81년도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영세민 대책을 네. 만들면서 첫 번째 원칙이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자. 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자활 사업이라는 네. 게 그때부터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94년 이제 복지부 장관 할 때 그거를 제도화를 했고요. 예. 그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는 그 이 고용하고 이 개념을 사회적 기업이 90년대 후반에 나왔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81년부터 그 아이디어는 나오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저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시설만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설의 대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네. 아까 얘기한 사회금융 네. 이런 것도 다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복지, 새로운 방법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학자로서 정무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의 그 민간 영역의 회장으로서의 어떤 로드맵을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앞으로의 우리나라 복지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요. 좀 이제 다른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약 당시에 그 나눔 문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회장님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혁신 플랫폼이라는 네. 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업의 이제 CSR 활동들이지만 네. 거기 이제 개인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도화를 저는 하는데 그 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를 대변하거든요. 예. 근데 공급자들이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눔 문화는 나눔 문화 뭐 지능 무슨 네. 본부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캠페인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부를 받는 이런 거는 이제 공동 모금에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공동 모금에 당신들 모은 돈으로 이걸 좀 지원을 하라 이런 의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나눔 문화 쪽에서는 특히 이제 모금 쪽에서는 그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서 공동 모금회가 조금 더 많은 네.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복지 그 공급자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여금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좀 더 많은 민간 후원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또 나름의 그 장기가 있으니까 예, 협의화의 예. 장기를 서로 하다 예, 보면 예, 네, 굉장히 큰 효과, 뭐 시너지가 있지 예,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그동안은 사회복지 협의회의 어떤 역할 그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했는데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이 젊은 층들한테까지는 뿌리 깊게 내려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이제 현장 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선에 있는 민간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의 종사자들까지 어떤 이 상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루는 거는 사회복지사협회 일이고 네.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 네. 하나를 이제 그 회원인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그 현장에 공공 자금에 추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의 CSR 자금이라든지 또 많은 자원봉사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보다 좋은 서비스로 보다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네.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네.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처우도 개선되고 보다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 협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쭉 다녀본데 현장분들이 그 사회복지 협회가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정체성의 네. 위기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새로운 사업을 제시를 했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법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합니다. 네. 바닥이고 네. 그다음 중요한 게 시도협의회고 제일 덜 중요한 게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빠진 데는 이제 없이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게 그러면 시도는 시군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몇 개 시군구를 이제 통합해서 하는 시도 차원의 이슈를 하고 우리는 이제 시도와 시군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전국 차원의 이슈가 있거든요.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이제 중앙협회가 직접 다루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요. 또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가지고 네. 제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경기도를 설득해서 3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중앙 단위로 사회복지 공제회가 지금 설립되고 네.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 단위 사회복지 공제회는 애석하게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게 지금 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고쳐져야 되고 네. 중앙 차원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공제회는 정부가 한 2천억을 제 기억에 그것도 몇십 년 전에 2천억을 네. 지원했는데 가장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게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사회복지사 공제회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법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지원할 수 없게. 그냥 경기도도 예를 들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이제 초우가 최대 관심사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차지를 해요. 예. 자기 그거를.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뭐 봉급이 100만 원, 100몇 원, 최저임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네. 협의를 해서 그걸 하고 또 사회복지사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금 전문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특히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전문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기초생활 네. 수급자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예.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제가 사회복지협의 사회협회하고 같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뭐 협의의 회장으로서 각 어떤 그 직능 단체에 대한 네.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회장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시도의 어떤 그 역할 복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 취재 기자로서 다니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기초단체들, 뭐 구단위, 이 기초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깨알 같은 복지 아이디어,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협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민간 영역이 투입이 되면 더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다. 지금 이제 안 만들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완성을 하고 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지역에서 시도만 해도 너무 크거든요. 네. 응? 특히 뭐 경기도, 서울시는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건 기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사회복지협의회가 잘 돼야 되고 그 기초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또 기초 단위에서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공동 모금에도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공동 모금에 사회복지협의회, 네. 사회보장협의체 네. 이 세 기관들이 전국 단위는 물론이고 시도 그리고 시군구 차원에서 특히 이게 협치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봐요. 예. 대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정부가 하면은 이게 이제 관치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관치 금융의 폐해가 네. 관치 복지 특히 이제 정부는 이 민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회 자발적인 활동. 그러면 민회에 있는 주요 기관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이게 공하고 어떤 또 민끼리는 또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네? 공이 했는데 그 공의 역할, 관의 역할이 그 어느 선에서 딱 이게 정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민관 또 민간의 우리와 공동 모금회 같은 주요 기관들이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 지금 자원봉사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행자부에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시군별 자원봉사 센터가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행자부 장관을 뵙고서 가급적이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위탁을 시키면은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65%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작은 예산으로 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드렸더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톱니바퀴를 복지 이게 이제 부처간 예. 복지부와 행자부 또 복지 내에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연결해서 협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기관 다 있어요. 네. 뭐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네.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뭐 장관 됐고 국회의원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이걸 좀 연결시키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역할이 그 가두교 같은 어떤 굉장히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모든 얘기를 협의해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모시겠지만 초반에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뭐 복지 사각지대 이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장애계 쪽이나 뭐 영세민 쪽이나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뭐 양극화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복지 경제, 경제 복지 우리나라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협의 회장 이제 되셨는데요. 해결해야 되나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면 동시에 중복 복지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게 이제 전달 체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를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사회복지 협의회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읍면동 그래서 제가 이제 협의하고 협의체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연결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 지금 있는 자원이 연결이 안 돼서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이중, 삼중 혜택을 받아요. 네. 공공 부분에서도 몇 군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민간은 누가 뭘 도와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준공무원이라 그러거든요. 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다는 걸로 해서 수십 가지 이제 혜택이 오는 거예요. 예. 또 민간이 지원을 할 때도 기초생활 수급자면은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영순위로 줍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위에 저희 차상위, 차상위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촘촘한 전달체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협치라고 협치. 예. 협치가 안 되니까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래서 사각지대의 해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협치, 민과 간의 협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회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민, 관이 합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좋고 그 중간에서 복지협의회가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민과 민도 협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대표적인 게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협의회가 협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또 시간에 또 이제 모셔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모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7 복지를 말하다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